그것들이 무엇이? 자, 민철이가 67 단어지. 뭐야? 왜 이렇게 걸려 있어? 둘 똑같아? 아, 61 단어구나, 너는. 그래, 니가. 너왜 아직 60, 니가 우리 전체에서 꼴찌야, 지금. 응? 또, 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되게 바쁘신가 봐요. 가만 있어 봐. 아, 62 단어지. 순서 바뀌면 안 돼. 기다려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And nice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At night. 오케이, 좋고요. Mirror. Mirror. Myself. Myself. 보자, 틀린 거 없는지 속이 시험. 글씨 예쁘네. 오케이. 계속해서 찾았어? About me. About me. Under는 도대체 뭐야? Under. Under the desk야? Under the desk 아니야? 똥강아지야? About me. 오케이. About me. 나에 대한이란 어떤 시 덩어리인데요. 나에 대한이란 어떤 시 덩어리인데 어떤 시가 지금 두 단어로 돼 있지? 그렇죠. 한 단어 이상이면 길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문장 속에 쓰이냐? 이런 식으로 A story about me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 A story about me는 무슨 뜻이야? 자,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가. 안녕히 가세요. A story about me 하면 뭘까? 나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 그렇죠. 나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 이런 식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with 이고요. With. 선생님이 단뭐뜻 중간중간에 이름 표시하면 이 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로 뭐뭇을 사용하여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셋 중에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고요. Stories. Stories. Sleepy. Sleepy. Sleepy 뜻이 저러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Sleepy dog은 뭐야? 졸린 개. 울린 개란 뜻이고 The dog is sleepy 하면 그 강아지는 졸리다.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이렇게 써서 저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Sleepy 민철 하면 뭐겠어? 됐습니까? 어떤 녀석 할 때도 쓰이고요.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 라츠오브하고 똑같은 뜻이 뭐다? A lot of야. 라츠오브하고 A lot of하고는 똑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Delicious. Delicious. Delicious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Delicious cake 하면 맛있는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The cake is delicious 하면 그 케이크는 맛있다. 그러면 the cake was delicious 하면 그 케이크는 맛있었다. 와우. 예? 응? 너 읽기잖아. 뭔 시험지야? 단어 다시 한번. 아, 그걸 내가 통에 안 보냈구나. 잠깐만 기다려, 공부하고 있어. 금방 끝나니까. 계속해서. Who. Who.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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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고요. Hate. D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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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시.
이름 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uring. During. 오케이. 그러면 During the class. 더를 이상하게 써버렸네. During the class 하면 무슨 뜻일까? 클래스가 수업이니까. 수업하는 동안이겠지. 맞습니까? I was sleepy during the class. 하면 뭘까? I was sleepy. 나는 졸렸었다. During the class. 수업하는 동안 졸렸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다음. There are. 됐습니까? There are는 안만 길어봤자 아니지. There are 뒤에는 he나 she나 it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얘들은 다 뭐랑 같이 써? There are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지. 그쵸? 근데 he, she, it은 비동사 중에서 뭐랑 같이 써? is랑 같이 쓰죠. 근데 he, she, it의 공통점은 전부 다 남자 몇 명? 1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지. 그러면 뭔가 한계가 있다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There is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가 한계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지금처럼 There are.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day 같은 거. 안만 길어봤자 day가 됐다. 그럼 day는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그럼 day는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가 are지. 그럼 there is는 하나가 있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쓰는 거야. 그럼 neck. leave. 무슨 시고? 지금은 뭐 들어있는 형 모양이야? Do. Does가 들어가면 Lives. 그는 살고 있습니다. He lives. 그는 살고 있니? Does he live? 그는 살지 않는다. He doesn't live. 그렇죠. He doesn't live. 이런 식으로 하다시 does야. Does요. 묻고 답하고 아니라고 말하기. Be filled with. 그러면 be filled with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filled의 뜻은 무슨 뜻일까? 가득 찼었다. 아니야. 채워진이야. 무슨 가득 채웠었다도 될 수 있지만 얘는 뭘로부터 왔냐? fill로부터 왔는데 filled 이렇게 3단 변신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녀석이면 자, 얘 뜻은 채우다야, 채우다. 얘는 did가 들어갔기 때문에 채웠다야, 채웠다. 근데 이 세 번째 녀석은 얘 둘이 똑같이 생겼지만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 이 뜻에서부터 내가 얘를 채웠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떤 채워진이라는 무슨 시다? 어떤 시 앞에 지금 뭐 붙여놨어? 그러니까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절대 아니다. 모르겠다. Large box. 나 시험 지 어디 있지? 아, 여기 봐. 보자. Large box. 계속해서 Story. 이야기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한 가지 이야기면 여러 가지 이야기면 자,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같은 소리 나는 I로 바꾼 다음에 ES, 이야기들. 그러면 story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지만 stories는 안만 길어봤자 day.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게?
goes to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야기 들이 있다 할 때는 왜냐하면 얘는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얘는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it is, they are 어울리는 be 동사를 써야 돼. 다음 garlic. garlic. 다음 castle. castle. 오케이 잘 했고요. 해설 숙제 지금 너 교재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집에 가서 가지고 와. 넌 집에 못 보내주겠어 이 똑강아지야.